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먼저 왔습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 다시 만난 5060들은 지난번 방송의 뒷이야기로 인사를 대신했다. 근데 최근에 왜 우셔 우시기는 하늘만 우시더라고. 다 떠나버리려고 그랬어요. 아직도 부끄러워서 끝났어요. 아이고. 네. 방송 나오고 난 다음에 뭐 전화도 많이 오고 그랬었죠. 예. 네. 네. 저도 전화도 저도 많이 받고 그냥 대간 뭐 우리 아들도 많이 받고. 5060들이 이제 이 울분을 좀. 3040과 1020편 방송을 시청한 5060들은 할 말이 많은 듯했다. 역시 활발하게 자기 의견들을 잘 발표하고 뭐 얘기하는데 우리 입맛에 뭐 입맛이라고 그러나 그 말이 좀 이상하지만은 좀 거슬린다 그럴까 뭐 그런 거는 몇 가지 좀 우리가 지도한다든가 훈설한다든가 하면 막 되겠지만은 젊은 사람들 의견을 쾌히 발표하는 거 그거 하나는 아주 저희와 다른 그런 면을 봅니다. 5060과 1020 사이의 3040. 우리 사회의 중심축이자 낀 세대이기도 한 3040들은 기대 반 걱정 반이었다. 근데 기대가 돼요. 이렇게 뭐 얘기할 기회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특히 10대, 20대 얘기가 많이 듣고 싶어요. 후배 세대는 솔직히 별로 마음이 편해요. 근데 선배 세대한테는 좀 마음이 부담이 어떤 점에서? 그냥 부담스러워요. 다른 세대들과의 토론을 앞두고 제일 긴장한 건 아무래도 1020. 상대는 자신들과는 3, 40년씩 차이가 나는 어른들이었다. 칭찬이 잦아내 얘기하지 마세요. 솔직히 아까 처음 딱 그 5060분들, 30, 40대 분들을 뵀을 때 굉장히 좀 두려웠어. 걱정도 되고. 다리를 꼬고 앉아있다가 다리를 풀었다니까 다들 동시에 우리 기다리는데 동시에 다리 딱 풀고 긴장된 차렷 자세로 앉아가지고 근데 이따가 얘기할 때도 좀 두렵고 서로 다른 경험에서 다른 해석에 의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건데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근데 오늘 무슨 얘기를 하게 될지 사실은 좀 긴장도 되고 그러는데 그래도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대화를 하면은 더 잘 통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 기대는 좀 갖고 있고 사실은 좀 긴장돼요. 혼날까 봐. 어른들인데. 이렇게 각 세대들이 은근히 걱정들을 하며 한 자리에 모였다. 세대를 넘은 대화가 가능할까? 걱정과 기대 속에 이야기는 시작됐다. 서먹한 분위기 속에서 5060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저는 그 젊을 때 말이죠. 난 절대 늙지 않아야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금방 늙어요. 그래서 나 그 간이 굉장히 큰 사람인데 요즘 간이 굉장히 적어졌어요. 막 난 1020과 3040들 얘기하는 거 보면 참 간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겁이 나요. 겁이 나. 요즘 보면은 무조건 좌우지간에 5060은 이건 뭐 수구고수다. 어? 뭐 3040은 무슨 뭐 민주화 세력이다. 이래가지고 구분해서 너네는 틀렸고 나는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그런 그 어른들의 그 나이 먹은 사람들이 배우고 그 사람들이 경험한 걸 갖다가 그대로 배워서 취사 선택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그 주인이 될 그런 세상을 제대로 만들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비판하는 그런 그 형태에 대해서 난 도대체 이게 어디로 가려고 그러나. 변화를 주저할 사람은 우리 5060 세대에 없어요. 사실 우리도 변화를 환영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세대죠. 다만 그 변화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속도가 어떻게 가느냐 그거는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새 그 집권층을 중심으로 가는 정부의 시책 방향이라든가 또는 젊은 분들이 그때그때 여러 가지 그 표출되는 그 언행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가는 방향이 이때까지 대한민국이 저희가 추구해왔던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면에서 조금 방향이 다른 거 아니냐. 뭐 그게 다르다 보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이때까지 그래도 구군이 상승하는, 융성하는 방향으로 왔는데 이거 이러다가 구군이 침몰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까지 하게 되는 거죠.
저는 피난파들을 각오를 하고 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1020은 북과일이에요, 북과일. 그리고 어느 학자 말씀을 들으면 사회적인 철부지예요, 아직은. 그래서 싱싱한 자체가 좋다, 이게. 무슨 말을 해도. 무슨 말을 해도 싱싱한 맛이 있으니 좋은데, 3040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시간에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흐리예요. 이분들이 지금 5060을 빨리 퇴출시키면 자기들이 정상이 안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는지는 모르겠어요. 창조적 파괴라든지 뭐 서열 파괴, 거기에 어떤 쾌감 같은 거, 환희감 같은 걸 느끼고 있는 건데, 그게 오히려 내가 볼 땐 참 모순이고 착각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에 모자가 벗겨졌을 때 얼마나 바람에 시달리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적게 해석하자 뭐 이런 얘기가 토론장에 한순간 썰렁한 바람이 지나갔다. 그 5060들은 3040에 대한 질타와 함께 최근 상황에 대한 불만과 속내를 털어놨다. 아까 뭐 겁이 없다는 말씀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주한 동두천에 있는 이사단이 한강 인하물을 내려가겠다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을 때도 지금 광화문에 촛불 시위가 벌어지거든.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싱싱한 세대는 하나의 게임으로 흐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3040은 가서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걸 중심을 서줘야 돼요. 말리든지 부추기주든지 해줘야 되는 겁니다. 주에 동두천에 있는 미 전투사단이 한강 이남으로 내려가겠다고 발표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알고 계시죠? 지금 전쟁이 나 있잖아요. 전쟁. 전쟁적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전쟁이지만 지금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전쟁을 누가 희망해서 하는 전쟁이 있습니까? 6.25는 우리가 희망을 해서 전쟁을 했습니까? 태평양 전쟁은 우리가 희망을 했습니까? 전쟁은 아무도 희망하지 않는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고 또 아무도 말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3040들이 참으로 못마땅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난 눈을 맞추려고 하니까 잘 못 맞춰지네요. 두렵다는 생각을 조금 하면서도 좀 용감하게 모처럼 난 간 크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어르신들 말씀하셨던 것 중에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좀 혼란스럽다 이런 말씀이 이제 공통적으로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헌법에 보장된 또는 헌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방향에서 한 치도 흔들림 없이 가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와 시장과 민주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부정하는 세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선배님 세대 여러 가지 보셨습니다만 대기업의 1세대, 2세대, 3세대마다 그 기업 경영의 방침과 방향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른 차이점에 대해서